안녕하세요. 이순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브라스 드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승훈의 구석구석 커피에 이승훈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께서는 그 기존에 자격증 인증 기관들 관련돼서도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커피 그 협회라든가 또 능력이라든가 한농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그 자격증 그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드셨기도 했고 또 기반을 만드셨기도 했었고 그런 활동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역시 통합 커피 교육 기관인 UCI 대표직도 맡고 계시기도 하고 또 그 국가 직무 표준인 NCS 바리스타 관련해서도 개발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일단은 첫 번째는 저도 대학 강의를 좀 나갔었습니다. 뭐 국내 대한민국 최초의 어떤 바리스타 나주대학의 4년간 제가 출강을 했었는데 첫 번째 어떤 자격증의 어떤 필요성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서 뭐 학위를 받고 또 교육을 받고 발산 지원을 받고 나가는데 저희 분야만 자격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자격증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모든 또 교수님들과의 어떤 그런 일이 맞아서 첫 번째 지금 현재 커피협회에서 하는 자격증에 같이 동참해서 자격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NCS라는 게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바리스타 대회의 룰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만들어지다 보니까 현실과 그 상과 학에서 어떤 부분에서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았다는 네. 의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게 맞았지만 또 그 다음에 어떤 뭐 능률협회나 한농원 그쪽에서도 어떻게 변화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NCS라는 게 탄생을 함으로써 NCS의 그 모든 부분들을 바꾸기는 사실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죠. 기존의 단체로서는. 근데 뭐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NCS를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접목을 하고 싶었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바꾸기는 좀 시간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자격증 만들자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제 수강생들 또는 제가 전국에 있는 네트워크상에 있는 제 후배들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에서 배우시는 분이 좀 알차게 배우고 또 가르치시는 분도 좀 편하게 가르치고 저희 기관도 좀 더 그런 사회봉사 어떤 이런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통합커피 교육기관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죠. 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커피 교육 그리고 현실적으로 커피를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네네, 좀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더 많았죠. 또 많은 분들이 그 NCS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예. NCS는 뭐 모든 분야가 지금 다 만들어졌지만 그 국가 직무 표준화, 예. 그래서 어떤 부자든지 이 분야에 있던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부자다, 이 분야다라는 것을 국가가 어떤 체계화시켜 놓은 어떤 제도가 바로 NCS라는 제도죠. 그래서 바리스타 분야도 어떤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바리스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또 앞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국가가 제시해 주는 거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때요? 이제는 교육 자체를 산에서 필요한 교육을 하겠어 기본 교육을 해달라. 그래서 산에서 기본 교육을 하지 말게 해달라는 게 기본적인 NCS의 기본 방침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자격증 제도가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이 메뉴를 주로 많이 가르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는 에스프레소 카푸치노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커피를 좀 가르치자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제 생각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제 작은 어떤 커피인으로서 또 선배로서 또 수많은 배우신 분들한테 또 제가 경험함으로써 정말 가장 많이 먹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를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가르쳐보자는 그런 제 뜻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라든가 카푸치노는 사실은 저희도 맨 처음 배울 때 그 부분도 배우고 강화를 많이 시켰지만 사실은 에스프레소 기반이라는 게 이태리에서 넘어서 보니까 이태리의 어떤 메뉴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도용을 한 거죠.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에스프레소 카푸치노를 워낙 많이 먹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메리카나든가 카프라테를 많이 먹으니 한국인에 맞게, 한국 시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으로서 조금 더 다양화시키려고 하신 거고, 또 국가에서는 그런 어떤 커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니 그런 것들을 뭐 대표님과 더불어서 또 많은 현업에 일하시는 분들의 것들을 좀 듣고 하나의 또 그런 기회적인 것을 만든 게 SES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산업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루는 게 바로 NCS이죠. 어떤 하나의 분야를 다루는 거는 NCS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직업군으로 해야 될 전반적인 업무를 다 다루는 게 NCS고, 또 자격증 제도 또한 그런 전반적인 교육을 다 받고 나서 평가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교육을 어떤 잘 받았다는 그 증명이 되면 그것이 자격증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제도가 바로 NCS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UCI에도 그런 SES 기반을 갖고 하기도 하고, 뭐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일반인들이라든가, 또 커피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질문이 제일 많이 하는데, 국가 공인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요. 국가 자격증이냐? 또 대충 아시는 분들은, 그럼 국가 자격증은 생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언제 생기냐? 뭐 이런 말도 또 많이 하는데, 그걸 간단하게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 자격증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국가 자격증이라는 것은 산업이 활성화 안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 자격증은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어떤 자유경제 시대에서 오히려 자유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기관이 나아진다면 배우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실질 형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국가 자격증이 된다고 지금 사람이 없어서 오픈을 못하고 또 사람을 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어떤 커피 산업은 전반적으로 하나의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정착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가 자격증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못 느끼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 국가 또한 그런 거를 제가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 자격증을 통해서 자유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실적 향상을 도모하는 게 지금 커피 업계의 어떤 큰 발전을 위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게, 뭐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기관보다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어떤 그런 자격증을 받기를 원할 수도 있으나, 다시는 아까 쭉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어떤 커피에 대한 부분과 또 자유 시장 경제 논리로 다양한 여러 단체들이 됐든 기관들이 조금 더 커피를 자유스럽게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틀리바퀴 국가 공인보다는 각 기관들의 특성에 맞게끔 그래서 잘 교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커피는 기호식품이다. 그렇죠. 커피는 정답이 없다. 교육의 제 인생 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없고 기호식품을 누군가 그걸 통제한다는 것은 그런 구속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대표님께서 학교 강의도 얘기하셨는데, 대표님이 뭐 전시라든가 뭐 대회 때 이렇게 가시게 되면 또 많은 제자분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기도 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대표님 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커피 인재 양성을 위해서 또 많은 기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앞에서 저희가 뭐 대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재주가 뭐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 또한 어쨌거나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커피 했는데, 그거를 어떤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오고 또 해준다는 자체는 뭐 개인으로 봤을 때는 큰 영광이죠. 그 많은 어떤 분들을 저는 항상 늘 제가 FM이다, 제가 잘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항상 사람을 대할 때 교육을 할 때 그 사람을 뭐 제자다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선배의 관점으로서 제가 걸어온 길, 제가 잘된 길, 제가 실패한 길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가장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실패한 걸 들어야 또 그런 실패를 안 할 수 있고, 또 제가 성공한 걸 들으면 또 아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들었다면 직접 경험은 아니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만 있다면 더 자기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저를 많이 믿어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전화 오고 또 인사하고 이렇게 할 때 너무나 감사한 행복한 커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뭐 커피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선생이라고 해서 뭐 가르치는 사람 교육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잘하고 또
배우신 분들이 항상 그 곳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더 나은 제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었을 때 제가 느껴지는데 선생이긴 하지만 선배의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항상 그걸 되게 강조 많이 하고 뭐 저는 학교 강의나 그 선생님들 많이 듣습니다. 첫날 첫 강의할 때 여러분들은 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졸업을 하면 제 후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는 제 고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합니다. 왜? 저한테 배웠으니까 경쟁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죽는 그날 여러분들한테 지고 죽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머물러 있으면 그분들이 저를 보고 왔는데 제가 멈추는 순간 그분도 멈출 수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좀 더 아는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계속 노력하고 계속 나아간다면 그 후배들도 따라오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끌고 갈 수 있는 만큼 끌고 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강제도 오라는 건 아니고 제가 이런 연락을 못해도 항상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는 모습만 있다면 그 친구들이 어디선가 저를 보지 않을까 라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어떤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경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계속하고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선생님이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자들이 또 후배들이 열심히 하면서 그분 역시도 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입장이시거든요. 저도 게을리지 않고 열심히 아이 뭐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